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종목 진행의 문다윤입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 CPI 지수 예상치인 6.2%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렸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플레이션 정점을 확인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서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상승하락 종목들 이유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또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또 임무학 전문가님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할 얘기가 많겠죠?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으니까 전문가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장애물의 등장, 그리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높이뛰기 실력을 일단 확인하자. 그래서 오늘 한 줄 시황은 장애물 등장. 과연 높이뛰기 실력은 이렇게 한 줄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한 줄에 정말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은 과연 어떤 거고 높이뛰기 실력 어떻게 될까요? 네, 장애물은 CPI 제가 이제 어제 좀 스포를 해드렸죠. 6.2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1월 고용이 너무 좋아서 야, 이게 잘 나올까 좀 기대반 우려반으로 봤는데 6.4 정도. 0.2 뭐 크게 상관 있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생각해보면 8.3에서 8.2, 8.2에서 8.4 뭐 이런 0.12의 증시가 크게 변동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연초도 일단 좀 그러한 CPI 공포가 크게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건 알겠어. 6%대로 일단 안정을 찾는 건 알겠는데 연준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작년에 금리를 0.75BP 유례없던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 이게 쉽게 잡히지 않네. 요런 봐라. 이거 더 가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우려감이죠. 그죠? 굉장히 강하게 어택을 했는데 상대방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서 숨통을 끊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완화 정책, 피벗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한 좀 우려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어제 이제 증시, 높이뛰기 실력, 시장은 일단은 파월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고 인플레도 어느 정도는 악재, 좀 둔감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어제 딱 보니까, 자, 시장입니다. 높이뛰기 하는 사람은 시장이죠. 증시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어제 나스닥의 흐름들입니다. 딱 10시 반 조금 지나서 6.4가 딱 나왔는데, 막 흔들리더니 크게 안 빠졌어요. 자, 보통 반등을 주더라도 이게 쇼크였다면, 보통 한 2, 3%는 밀렸다가 반등하는 건 나중 일이고요. 그죠? 일단 수치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6.4를 보고도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뭐 종가 반등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또 혼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종가 반등은 종목에 의한 것이지만 밀릴 때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할 때 별로 안 밀리네? 이게 일단 쇼크라고 보진 않겠구나. 이렇게 저는 좀 시장을 봤어요. 그래서 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패는 까졌고요. 결과는 나와졌고요. 장애물은 등장한 건 맞아요. 장애물, 6.4라는 장애물 등장했지만 증시는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기를 계속 준비하고 있죠. 그죠? 장애물의 허들이 일단 높지 않다라는 걸 어제 확인을 했고요. 장애물의 허들의 높이는
어제 낙폭이에요. 어제 1%밖에 안 밀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허들 자체는 높지 않구나. 일단 얘기 확인됐고. 자, 그러면 과연 이 시장 지수에 미국 증시 나스닥에 높이 뛰기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체크를 하시면 일단 상반기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높이 뛰기 실력이 굉장히 좋다. 점프 뛰어간다. 그러면 연준이, 허들은 연준이잖아요. 그죠? 연준이 어떤 높은 허들을 갖다 놓더라도 시장은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또 이번 한 주 수목금 지수 방향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는 높이 뛰기 실력을 저랑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건 악재 둔감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저번 같았으면 이 소수점 하나에도 더 크게 반응하는 장이 연출됐을 텐데요. 다행히 또 지수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는 상승했지만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반등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아직까지 결론 짓기보다는 테슬라의 어떤 이 상승에 견인하는 부분이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닥 지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시총 상위 주들만 가면서 지수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S&P 500 어제 0.03% 약보합, 나스닥은 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주가 급등했다는 것은 테슬라 7%대 급등, 그리고 오픈 챗 GPT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이제 GPU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이 올해만 한 6, 70% 올랐을 거예요. 엔비디아. 아, 이 두 종목이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도 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활발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상승 특징주들이 시장을 견인한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카피해 온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별로 좋지 않거든요. 다른 종목들 다 무너지는데 그냥 에코프로 혼자, 어제 테슬라처럼 에코프로 혼자 쭉쭉 뻗어가고요. 그죠? 어제 엔비디아처럼 이 종목들이 좀 협소하게 총상위주를 콕콕 집어서 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야, 이 업황 종목까지도 닉증시 따라가나? 네, 그 정도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올해는 상대적으로 다우보다 나스닥이 상당히 좀 강하니까요. 기술주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해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소형주들 흐름들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고요. 대형주 저는 잘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도 계속 찾아드리고 같이 좀 연관 가정주 노랑 톡방에서 들어오시면 활발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부분 이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이 섹터와 업황들이 미국 증시와 커플링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상승 하락 종목들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상승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일단 이 SM, 야,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SM 그룹주도 SM, CNC, 여기서 하이브, 3전 소식을 들었을 때 하이브 강시혁 회장의 이 SM 이수만 지분 매입을 들었을 때 상한가로 움직였던 오늘 이 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날아오고 있어요. SMCNC 그룹주들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키스트 이제 소개를 몇 번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 시간에 특징주를 SM을 계속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죠. 이 M&A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테마주들, 로봇 테마 있고, AI 테마 있고, 뭐 여러 테마가 있지만, 야, 이거 좀 과열 아닌가. 어제도 반도체 관련 AI 관련 반도체죠. 이제 반도체 관련 AI.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헷갈려요. 본질이 뭔지. 그래서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막 움직일 정도, 어제 같은 경우, 뭐 MK전자 상한가, 이런 거 갈 정도로 시장 너무 과열이다. 오늘 AI주도 로봇주도 다 무너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좀 가열차게 달려오지 않았나. 이 틈새에서 좀 블링블링하게 빛나는 섹터. 아, 시장이 영원한 테마죠. M&A. 네. 과거에 우리가 이 쌍용차 인수전에서
3D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짱방울 뭐 이렇게 해서 뭐 짱방울 광민 컨소시엄하고 KD 컨소시엄하고 뭐 또 이렇게 막 3파전을 하면서 아니 쌍용차가 뭔데요? 쌍용차가 뭐 글로벌 선두 업체입니까? 전기차를 출시했습니까? 쌍용차가 뭐 우리나라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합니까? 쌍용차 부도나는 회사를 인수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가가 그렇게 인수로 급등을 했었는데 SM이잖아요. K-POP 1세대 그리고 어디에 붙어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SM. KG가 쌍용차 인수해서 무슨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연 이 SM의 M&A는 저는 주총때까지, 3월 주총까지는 계속 재밌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이쪽도 이 전쟁 양상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죠? 관전자 입장에서는 꿀잼이죠. 그래서 제가 1,000만 관객 돌파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어제 같이 나온 경우에는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이 SM의 인수는 아, 장시혁이구나. 하이브구나. 하이브에서 이수만 지분 가가고 나머지 지분 확보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는 가대 12만 원까지는 가지는 못했죠. 주가 급등을 하더라도 여기 가칩니다. 왜? 눈치 보는 거죠. 야, 이거 12만 원에 공개 매수예요. 장시혁 회장 하이브에서 기존 SM 주주분들 내가 주가가 어디에 있든 10만 원에 있든 9만 원에 있든 공개 매수에 응하시면 제가 12만 원에 사줄게요. 조커죠. 그죠? 근데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J에서 아니라고는 밝혔지만 어제 언론사 보도가 나왔어요. CJ에서 카카오와 손잡고 대항마가 돼서 또 한번 격돌한다.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나는 12만 원을 사준다고 했는데 얘네가 공개 매수가를 높여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M&A는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기라고 해서 긴 게 아닙니다. 막판에 도장 찍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 12만 원 주가를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양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이 SM 주가를 갖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상상이지만 지금 주가가 12만 4천 원이에요. 12만 원에 하이브한테 넘길 거예요? 어떤 바보가 12만 4천 원짜리 주가를 12만 원에 공개 매수에 청합니까? 귀찮게. 그것도 귀찮은 일인데. 절대 장내에서 팔아도 12만 4천 원, 12만 5천 원인데 공개 매수 증권사 받고 12만 원에 판다? 그럴 일은 없죠. 그죠? 하이브 입장에서도 지금 계산기가 잘못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점입 가격, 관전자 입장에서는 꿀잼. 우리가 관전만 해야 될까요? 주식하는 사람이 남의 일처럼? 네네! 같이 가서 참전해서 우리는 수익을 즐기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주총 다음 달 3월 주총 전까지는 SM과 이 기존 경영진과 이 회장과 하이브, 이 연대 M&A 관련 이슈들 쉽게 꺼지진 않을 겁니다. 승기를 어디서 잡는지 계속 보시면서 관련들 계속 체크를 저랑 같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시나리오는 제가 강의에 찍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이 아무것도 아닌 쌍용차 인수전을 생각하시면서 시세의 끝은 계속 보시고 이 TVN의 CJ의 광고 카피대로 M&A는 끝이 없다. 즐거움은 끝이 없다. 그렇게 계속 SM 관련 인수전은 종목으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샌즈랩이 자 이거 따상 기대하셨던 분들 좀 계셨을 텐데요. 뭐 갈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도 AI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따블 출발을 해서 공모주가 따블 출발해서 상한가를 찍었다가 지금 좀 밀려 있어요. 지금 AI 관련주들이 좋았다면 이거는 이미 상한가에 안착해서 파킹에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상한가에 밀려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주들 다 급락하고 있죠. 그죠? 로봇주들과 같이.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신규주들을 항상 자 매매해 봅시다. 상한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항상 하나의 좀 가이드맵 하나의 좀 지표로 보자 그랬죠. 업황을 보는 지표로 아마 샌즈랩이 상한가에 들어가 주면 지금 급락하고 있는 AI 관련주들이 밑꼬리 달고 올라올 거고요. 샌즈랩이 만약에 밑꼬리 달고 쭉 밀려서 막 10% 뭐 보합 혹은 그 이상 마이너스에 끝난다? 그러면
AI 관련주들 오늘 종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지랩에 저는 일단은 매매는 센지랩을 사라고 보내드리지는 않지만 보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AI 관련주들 하시는 분들은 센지랩 상한가를 기원하시면 된다. 이렇게 오늘 상승 종목 특징주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SM이 오늘 주가로서 12만 5천 원을 터치했는데요.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을 넘기면서 주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SM 관련주로서 이 SM CNC를 보게 되더라도 오늘 23.65% 엄청난 상승세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SM 주가와 함께 SM CNC 또 그룹사와 계열사까지 3월 주주총회까지 지켜봐도 괜찮은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보통 대장주보다 좀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탄력이 훨씬 더 좋은 거는 뭐 익히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SM 자체가 너무 강해요. SM이 주가가 지금 보시면 8만원대에서 지금 한 13만원까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약 한 50% 이상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작은 종목들, 이 밑에 땅 SM그룹 계열사들은 최소한 SM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저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이제 키높이 상승이라고 그러죠. 시총 지금 SM이 코스닥 탑10 안에 들어왔습니다. 뻥뻥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SM이 시총 2조 8천억,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카카오에서 얼라이언 측에서 SM, 야, 이거 공개 매수 응하지 마세요. SM은 2년, 3년 후에 시총이 10조 갈라 삽니다. 라고 말을 이렇게 좀 너스레를 좀 떨어놨는데, 자, 아무튼 SM의 주가가 계속 상승 이어간다면 이 후발주들 상승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관련주 중에서 하나 또 오늘 또 소개해드릴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방송 후반부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M과 관련주 흐름들까지 짚어봤고요. 센즈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2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런 시장에서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 AI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이드맵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M 관련 주식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네. 자, 오늘 오전에 보셔야 될 종목 DRU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DRU 11선 타고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은봉이 하나가 쫙 보이죠. 그죠? 갭 떠서 은봉. 보통 이런 케이스 은봉은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재료가 노출되고 재료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휘날레 과정에서 나오는 갭상승 은봉이거든요.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이나 지적 측면에서 DOU는 끝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일단 DOU가 여기서 갭상승에서 밀린 이유는 얘도 SM그룹 주죠. 그죠? 밀린 이유는 일단은 하이브로 가면 그래도 품 안에 자식이 더 애틋하지 않을까? 만약에 SM이 하이브를 가면 같은 영어 하고 있는 하이브에 위버스라는 게 있고요. 그죠? SM이 DRU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RU가 양자로 가는 거죠. 그죠? 하이브 양자로 가면 그래도 내 새끼 위버스를 더 아끼지 않을까? DRU 팽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논리로 주가가 갭상승에선 좀 밀렸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위버스는 상장에 있지 않잖아요. DOU는 상장에 있잖아요. 뭐예요? 백도어. 우회 상장으로 오히려 위버스가 DOU로 들어올 수 있다. 마치 카카오가 직상장했나요? 아니죠. 다음으로 우회 상장했죠. 다음 찍고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 하이브로 갈 경우는 아마 위버스가 굳이 직상장할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영업하고 있는 회사고 어차피 합쳐질 건데요. 그죠? 그러면 DOU로 우회 상장하지 않을까. 그러한 좀 기대감들이 오히려 저는 더 합리적이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카카오로 갈 경우 아직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카카오로 갈 경우는 DOU의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DOU 직원들은 거의 80% 이상이 카카오를 원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카카오로 가면 이 카카오 엔터 소속사 연예인들이 다 DOU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이 소스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OU 상황 어디로 가도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아주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인수전의 이 묘미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극장 가서 보자. 아, 그래서 DOU도 이 관련해서 좋은 시태를 내줄 것으로 보시고요. 발상의 전환이죠. 저는 이제 우회상장까지 여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좀 뭐 2차전지 쪽 안 볼 수가 없죠. 그죠? 어제 시장이 2차전지 테슬라 주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원맨쇼를 어제 테슬라 원맨쇼처럼 오늘 또 에코프로가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사업회사고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입니다. 어느 날은 사업회사가 어느 날은 지주회사가 아주 알콩달콩 더 샘나게 주가가 좀 잘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원준. 네, 원준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을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광물 그거를 이제 굽는 회사입니다. 소성업체인데요. 열처리를 통해서 이 광물이 원소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 말 그대로 곱게 빻아주는 역할. 원천 소스가 더 맛있게 재료에 들어갈 수 있게 열처리를 해주는 소성 열처리 정비 작물 업체입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IRA 법안으로 인해서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다 미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쪽 소재 업체들도 지금 보시면 막 수십조 단위로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계속 공장 증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면 공장만 짓나요?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장비주들, 저는 소재주들, 보통은 장비 부품 소재 순으로 주가가 가는데 이 사이클이 한번 다시 돌아서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장비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선순환 사이클이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준, 이미 최대 고객사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주가 볼까요? 포스코케미칼이 신고가에 거의 다 맞습니다. 그죠? 포스코케미칼. 지금 10만원대에서 23만원까지 시총이 지금 보시면 17조, 18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포스코케미칼 전방주가 이렇게 잘 간다라고 했을 때 전방 따라갈 수 있는 원준. 또 특히나 포스코케미칼은 작년에 보시면 GM부터 시작해서 올해 삼성 SDI까지 뻑하면 10조, 뻑하면 뭐 20조, 이렇게 수십조 단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캐파 증설이 꼭 필요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준도 그러한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캐파 증설의 수혜. 포스트케미칼이 올해 2024년까지 지금 한 5톤 정도 하는데요. 양극재 이걸 한 4배 가까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준도 계속 신규 수주액,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가가 빠지지 않아야 될 자리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작년 7월 달에 1대1 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증을 하면 후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무상증자는 결코 좋은 호재는 아니다. 제가 강조를 좀 드렸죠. 그죠?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단타 세력들이 주가를 헤집어 놓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정신 차리는 기간이 필요해요. 무상증자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자, 제가 봤을 때 한 반년 정도면 지금 보시면 지난 7월에 무증 있었으니까요. 8, 9, 10, 11, 12, 오늘 1월까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주가가 벌을 받았으면 무상증자가 좀 나쁜 건 아니지만 누워 있었으면 무상증자에 의한 이 주가 하락을 겪었으면 이제는 좀 가도 되지 않을까. 또 2차전지 주들 너무 지금 한쪽에 쏠려 있잖아요.
네, 에코프로만 가요. 에코프로 BM, LNF, 2차 전지 양극재 쪽, 이쪽 종목만 움직여서, 이제 좀, 그만 가고요. 시장이, 그죠? 지금 물이 위쪽에만 고여있는데, 물이 고여있다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 물이 일단 찰 때까지 찹니다. 그죠? 찰 때까지 찼다가, 이제 넘치면, 넘치는 물이 밑으로 흐르든가 땅을 적시죠.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넘칠 때 넘칠 만큼 찼다. 에코프로 비해 너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 가자. 역시 에코프로 비해 상승 직전 고점까지 이제 왔으니까 좀 쉬어주고요. 찼으면 흘러라. 넘쳐라. 관점에서 2차전지 장비 쪽으로 다시 원준 소개해드리고요. 또 가격 전략 소개해드리고, 또 화장품들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죠. 18일부터 한국인 단기 비자를 다시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워낙 AI 쪽 종목들이 워낙 세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복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다 주가가 지금 외면받고 있는데 분명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주는 제가 톡방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핫한 이 SM 인수전 관련해서 하이브든 카카오든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DOU가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키움 증권에서도 목표가를 5만 8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원준을 살펴봐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이 장비와 소재, 부품주들의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반년 안에 또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 전방주로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과 리오프닝 관련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셔서 종목과 시황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 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확실히 이 반도체 흐름이 핫한 것 같습니다. 이 예. 부분을 좀 꾸준히 짚어와 주셨잖아요. 예. 종목 리뷰부터 바로 진행해 보시죠. 예. 먼저 이제 진행할 부분들은 어버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최근에 현재 언급을 좀 드렸던 뭐 그런 종목이 해당이 되는데 2월 10일 날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이제 2월 10일 날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현재 이제 이날이었습니다. 운봉이 떨어진 날이었죠. 이제 운봉이 떨어진 날이 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누가 봐도 이 부분들은 눌림목의 약세 국면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21선과 6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급했던 차트의 모습으로 가보면 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종목군들이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만간 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종목을 이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길목 지키게 된 매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의 현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가장 유사한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현재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 위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어버브 반도체는 그대로 적중을 좀 했죠. 그래서 하루 현재 있다가 하루 더 빠지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어부 반도체 부분들을 지금은 공략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하고 한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리아 서킷 부분들이 현재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줬던 전례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제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하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시면 또 다른 어떤 상승 물론 이제 행보가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한번 현재 매매 전략들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고 길목 지키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 아래 오시면은 제2의 오버보 반도체 제2의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군도 2월 6일 날 현재 2월 6일 날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2월 6일 날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서도 이때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은 그때 이제 현재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언급을 좀 드렸던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덕산 하이메탈,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세 개의 종목을 정확하게 이제 찍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세 개 모두 다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황이었죠.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서도 조용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일주일이 더 행보를 더 했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좀 해줬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제2차 공략 매수 시점이 존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AI 쪽하고 이제 가장 연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을 현재 선별을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선행학습은 이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하시면은 길목 지키기 매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핫하지만 그중에서 또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 1500번입니다. 들어오셔서 길목 지키기 매매와 또 덕산 하이메탈 2차 매수 시점까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 있는 탑3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입니다. 오늘의 탑3 3위는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수혜를 예. 봤더니 어보브 반도체와 함께 예. 후공정 관련주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네. 자, 그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신 분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관련된 어떤 공정에 대한 그 도표를 보면서 잠깐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이제 부분들의 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반도체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 나눠지고 전공정은 웨이퍼 위에 어떤 그 이제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 처리를 좀 해서 회로를 다 완성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웨이퍼를 바둑 단위로 절단을 좀 해서 요거를 현재 PCB 기판에 얹혀서 이제 패키징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어떤 흐름들이 절단 그다음에 테스트 어떤 과정들이 좀 있고 나서 나중에 그냥 최종적으로 PCB 기판하고 붙여서 현재 하나의 이제 패키징하는 과정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후공정을 오사트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죠. 덕산 코리아 서킷하고 덕산 하이메탈 이 부분들이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좀 PCB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먼저는 현재 그 반도체 설계 업체 현재 AI 쪽에 또 설계 업체를 계속해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후공정 부분들이 약간 그 반도체 부분들이 AI 쪽 갈수록 이제 첨단화될수록 후공정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공정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후공정에 관련된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하고 이제 패키징 과정들이 제일 필요해 보이는데 네페스아크는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에 좀 해당이 된다. 좀 생각이 됩니다.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웨이퍼는 이제 그 자르기 전에 테스트 하는 거고요. 패키징은 패키징 한 다음에 또 테스트 하는 거고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이런 전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네페스아크에서는 완벽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그 여러 가지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데 보통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완성시키고 이거는 이제 팬인과 팬아웃의 방식인데 아무튼 이런 그 팬아웃의 방식도 현재 최고의 기술적 난이도를 완성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최고의 어떤 기술적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네페스아크를 한번 보시면 좀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약간 아쉽게도 네페스아크는 한번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매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쭉 한 숨구르기 국면이 조금 나와준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아크는 후공정 전문으로 테스트 과정에 더 최고의 수혜주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첨단화가 될수록 후공정의 더 수혜와 몰리기 때문에 이제는 후공정 순환매를 약간 보셔야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후공정 순환매로서 네페스아크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2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네, 첨단 플립칩 라인을 증설했다라는 이슈가 있네요. 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뭐 영풍 그룹 현재 회사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코리아 서킷가 있고 네. 코리아 서킷의 손자 회사가 시그네틱스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영풍그룹 자체가 현재 그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도 이제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패키징 방식은 알다시피 현재 반도체 칩하고요 바둑판 모양의 썰죠. 그 다음에 반도체 현재 이제 그 PCB하고 연결하는 방식, 연결해서 이제 포장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 방식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플립칩 방식이 유행이다. 이제 플립칩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들어가죠. 현재 이런 부분들의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공정 현재 그 현재 화면상에 나가야 되지만은 차량화 그다음에 이제 IoT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그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첨단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시그네틱스는 첨단 플립칩을 라인을 완성을 좀 했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또 떠오를 수도 있다. 그다음에 특화된 재료는 뭐 통신형 패키징 어떤 수요 현재 급증이 좀 예상이 되고 또 브로드컴하고도 납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제 코리아 서킷 관련된 인터플렉스 이런 업체들이 영풍 그룹 안에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그네틱스까지 어떤 계열사 간의 이제 시너지 효과도 이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그네틱스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차트 보시면은 차트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좀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근데 어제 준비를 좀 한 상황인데 오늘 뭐 추가 급등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매수 자리는 아닌데 단기 고점에서 만약에 숨구르기 국면이 만약에 이제 나와주면은 좀 이격 조정이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뭐 추가적으로 뭐 급등을 좀 해줘서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은 조정이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시그네틱스를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살짝 눌림목이 오면 공략해보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네, 뭐 DDR5의 파워 인덕터를 채택한다라는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뭐 4분기쯤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네, 먼저 아비코 전자 부분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인덕터와 저항기를 좀 생산하는 전문 업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DDR5의 수혜주로 저 부상이 되는 부분들은 현재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DDR4하고 DDR5하고 결정적 차이가 PMIC라는 전력 반도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도체 칩 안에다 전력 반도체를 이제 파워 인덕터를 넣게 되면은 제대로 또 그 작동이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DDR5 같은 경우는 현재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지가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되고 그에 맞춰서 DDR5 부분들이 이제 준비를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뜸한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현재 이 출시와 함께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기존의 어떤 인덕터 저항기의 어떤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투자 심리 이런 것이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세가 전혀 안 난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떠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앞당겨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비코 전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로 인해서 현재 어떤 올라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종속회사가 또 PCB 기판 또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성장성이 높을 그러니까 매출액들이 이제 전년도에도 좋았고요. 올해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비코 전자에서는 작용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비코 전자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평선이 이제 21선하고 60일선이 이렇게 이제 결집이 지금 되고 있죠. 결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임이 없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상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촉매자가 부족한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미래 이제 첨단 어떤 소재 트렌드 흐름에 맞는다면은 아비코 전자도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거의 쌍봉 고점까지가 한 달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좀 쉬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돌파를 앞두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 삽바의 음식자 도지형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제가 가져온 종목군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전혀 움직일 것이 아닌 종목인데 뭐 어부 반도체도 그렇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그렇고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압력을 많이 받는 종목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현재 미래의 어떤 전망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아비코 전자 한번 좀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에 또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의 주가 흐름 궁금하시다면 또 특히 수혜받을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는 1500번입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2225번님께서 대한광통신을 4,500원에 35% 담으셨습니다. 전문가님, 2월 1일에 흑자 전환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그 통신 케이블 현재 뭐 이런 부분에 좀 특화된 기업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광섬유 관련된 뭐 이슈 부분들이 현재 있고 또 매출액들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세의 영향 때문에 전혀 약간 움직임이 좀 없던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광통신 부분들이 미래 성장 어떤 동력에 좀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서서히 좀 떠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현재 좀 약간 이해할 수 없이 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는데 전체 뭐 최근에 어떤 흐름까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은 전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은 거의 하단선에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에 연결한 추세선도 하단선에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이제 이 부분들이 최종적인 저점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역 N자로 2단으로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냉랭 쪽으로 올라온다면은 여기까지 냉랭 좀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현재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비중도 많으신 부분인데 많이 빠진 부분에 해당이 지금 되지만은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현재 약간 뭐 중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까지는 한번 3,400원까지는 약간 3,500원 정도까지는 올라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아직 오지 않는 흐름이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마디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오기는 좀 힘들더라도 3,500원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디매매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400원 부근에서 마디매매로 비중 줄이는 방안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5437번님께서 SK텔레콤을 56,500원에 비중 10% 담으셨는데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뭐 KT나 LG유플러스 등등 이 통신주들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쇠주로 이제 각광이 받을 만한데 전혀 약간 움직임이 좀 없는 그런 부분들 해당이 좀 됩니다. 약간 무거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바닥을 계속해서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리라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통신주 쪽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장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장기 이제 성장성 60개월 선이 있죠. 60개월 선의 또 흐름에 봉착이 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일봉을 보시면은 단기 고점이 한 6만 원 정도 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점이 한 4만 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약 30% 정도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거의 이제 바닥으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많고요. 최근에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터닝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주 부분들이 제대로 움직임이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한정이 되는 성장성의 한계 뭐 영업이익이 많이 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들이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 KT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SK텔레콤도 마찬가지 올해 내 이제 AI 출시가 좀 되죠. 그래서 이런 직간접적인 서비스가 좀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보면은 약간 움직임이 조금씩 약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현재 뭐 장세나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 좋아진다면은 SK텔레콤도 반등이 좀 돼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반등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전체 이 하락에 대한 중간 정도. 가 좀 될 수 있는 5만 3천 원 정도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들어와 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5만 6천 5백 원인데 약간 지금은 매수가까지는 좀 나오기 힘들더라도 한 5만 4천 원 정도에서 마디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등 전 바닥 다지기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역시나 마디 매매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종목들 또 향후 주가 향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 1500번입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